자, 지금 내가 경기 전에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딱 말씀드리면 김민재, 김영건 이렇게 서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황인범, 정우영이 있고 심지어 우리가 4-4-1을 들고 나왔어. 4-4-1을 들고 나왔는데 경기 전에 이제 제가 계속 언급했던 게 이 하피냐랑 네이마르랑 이 파케타 이 두 명의 선수가 얼마나 이 하프스페이스를 잘 뛰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밀리탕이 나오는 건 밀리탕을 사용해서 3백으로 인함으로써 황희찬 끌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3백을 가져간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걸 그대로 하고 있어. 그 다음에 다닐루가 왼쪽 백에 있으면 뭐해? 단일로 내가 이 미드필드로 들어온다 그랬잖아. 그러면 내가 오늘 경기에 있어서 우리나라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카세미루랑 단일로가 이렇게 있으면 조규성이랑 손흥민이 앞에 서 있느냐 뒤에 서 있느냐 이 차이로 우리나라가 경기를 대등하게 가거나 대패를 하거나라고 그랬어. 근데 지금 경기에서는 시작부터 앞에 서 있었어. 그러니까 앞에 서 있는 것까지도 좋아. 이렇게 앞에 서 있을 거면 이재성이 안으로 좁히고 황희찬이 좁혀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으면 진짜 이렇게 극단적이게 가야 돼.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야 되냐면 밀리탕이 공 잡았지? 그럼 손흥민이 압박 가니까 마르키니스한테 압박 가니까 이쪽으로 못 와? 하피냐가 받으러 가면 김진수가 뭐해? 자신있게 덤빌 수 있고 파케타가 이거 뛰면은 황인범이 같이 김영건이랑 봐줄 수 있고 히첼리숑 받으러 가면 정우영이 봐주고 어차피 김민재랑 김문환 땡기기 때문에 네이마르 여기 있어도 우리가 이건 어떻게든 막아볼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내가 말한 것처럼 안 하고 현재 대표팀이 가져가는 압박은 어떤 압박이냐면 히첼리숑이랑 파케타랑 네이마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밀리탕이 이렇게 있죠? 조규성이랑 카세미루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앞에 서 있어. 앞에 조규성이랑 둘이 앞에 서 있고 이재성은 오른쪽 윙에 있잖아.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손흥민이 출발을 해. 아니면 출발이 거의 이런 식이야. 여기로 출발을 해. 볼이 가. 황희찬이 끌려 나와. 조규성도 이거 못 잡아. 한 명 잡았어. 내 카세미루가 비어. 내 카세미루가 비다 보니까 뭐해? 정우영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잖아. 그럼 정우영이 나오게 된다? 여기서 뭐 하냐면 이거를 끝까지 나오다 보니까 어차피 늦어. 그러니까 밀리탕한테 공 들어오면 여기서 카세미루가 이거 충분히 파케타한테 돌려칠 수도 있고 파케타가 뛰어줘서 김진수 끌어놓고 히첼리숑 받으러 나오면 히첼리숑이 여기서 그냥 하피냐 내주는 거야. 하피냐가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편하게 잡으니까 첫 번째 골 어떻게 돼? 네이마르 침투하고 히첼리숑 침투하니까 쏠리게 되고 이 장면 내가 나올 거라 그랬잖아. 하피냐가 쭉 1-1 가져간 다음에 크로스 올린 거 세워나오는 거 비니시우스가 눈과 이 장면이야. 그러니까 이게 개인기량 있어. 당연히 개인기량 차이가 납니다. 근데 스위스는 그러면 개인기량 차이가 나서 1-0밖에 안 났어요? 세르비아는 개인기량 차이가 안 나서 2-0밖에 안 났어? 우리가 세르비아랑 스위스랑 싸우면 반대로 우리가 스위스랑 세르비아한테 똑같이 3-4-0 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치면 아니라고. 우리가 이거는 수비를 잘못하고 있어. 이거는 정확히 어떻게 따질 수 있냐면 벤투 감독님이 연습 경기 때 했던 전방 압박을 그대로 들고 나왔고요. 우루과이 때 했던 모습 안 나왔어. 가나 때 약간 요런 모습 나와가지고 우리가 3골 먹었어. 가나 때. 그리고 포르투갈 때는 요런 느낌까지는 아니라 살짝 조금 더 수비적이었어. 4-5-1 가져가면서. 그리고 나는 왜 이게 너무 아쉽냐면 우리나라가 실제로 그 전술을 들고 나왔으면 절대 이렇게까지 골을 먹지 않았을 거야. 진짜로. 그리고 조금 더 건건한 수비를 보여줄 수 있었을 거고 그렇게 우리가 수비를 가져왔더라면 지금 우리가 빌드업할 때 안 되고 있는 게 아니야. 황희찬의 찬스 계속 나왔고 여기서 김진수가 크로스 올릴 수 있는 장면이 어쨌든 나왔었고 기회들이 안 나오지 않았어. 기회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브라질이 내가 수비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밀리탕이랑 다닐로 포백 만들고 카세미루랑 결국에는 파케타가 내려오고 하피냐랑 비니시우스 네이마르랑 히첼리숑이 압박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전반 시작에 손흥민 뒷공간 침투도 굉장히 좋았고 정우영이랑 김영건이랑 김민재 벌리고 황인범 들어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것까지도 좋았어. 황희찬 아이솔레이션까지도. 그 얘네가 투톱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끌어낼 수 있어. 얘네 둘을. 심지어 브라질도 어떻게 수비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김진수가 이 언더래핑 나가는데 이거를 마르키뉴스한테 맡기고 손흥민 카세미로한테 맡기고 하피냐가 김영건 이렇게 나오면 하피냐가 김영건한테 안 가고 하피냐가 내려서서 황희찬 막어. 브라질도 이렇게 수비해. 이거는 제가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저는 벤투 아직도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저는 지금 벤투를 욕하는 게 아니야. 나는 벤투를 아직도 너무 응원하고 벤투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벤투 감독님한테 덕분에 우리나라가 16강을 나갔고 우리나라 축구가 한 단계 발전을 했어요. 두세 단계를 발전했어. 그거에 대한 변함은 전혀 없어. 근데 벤투 감독님이 월드컵 나오기 전에도 내가 계속 비판했던 이 수비적인 부분은 우루과이 때 고쳐졌다고 느껴졌고 그 다음에 가나 때는 약간 애매했지만 포르투갈 때도 나왔어. 근데 브라질 전 때는 마지막 경기고 잃을 게 없다. 우리 맞불을 붙자. 근데 그게 잘못된 거 맞아. 그니까 4-0이 낫지. 그 잘못 안 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근데 벤투 감독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전술적인 장면은 안 좋아.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면 후반전부터라도 방금 말한 대로 수비를 해야 돼. 후반전부터라도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수비를 가져가고 손흥민이랑 조규성이 내려와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비를 다시 해야 돼. 우루과이 전 때 했던 것처럼 수비를 다시 해서 하나하나씩 그냥 천천히 만들어가고 이 45분을 조금 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답이야. 김승규 뭐가 문제인데 히실리
페리시옥 마지막에 1대1 막은 거 못 봤어? 그거 조현우 선수였으면 막으라는 법이 있어?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들한테 난 할 말 하니까 그냥 할게요. 너무 멋있다 너네. 진짜 인생 행복해지나 보다. 어쨌든 이렇게 수비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수비를 가져가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빌드업을 다시 천천히 가져갔으면 좋겠어. 진짜 우리가 다시 천천히 빌드업을 가져가고, 선수들이 너무 흥분하지 말고 전반전은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전반전 어차피 내 골 먹혔어 알아. 16강 못 나갈 수도 있는 거 알아. 그냥 잊자. 진짜 전반전 잊고 후반전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뛰면 좋겠어. 후반전만 1대0으로 이기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그냥 나는 후반전을 우리나라가 조금 더 우리 걸 가져가면서 축구를 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전 진짜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거 이겨달라고도 부탁 안 해. 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지만 어쩔 수가 없어.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한다면 브라질을 앞으로 7년이 지나고 9년이 지나고 11년이 지나도 브라질한테 질 수밖에 없어. 근데 그냥 나는 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에서 충분히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고쳐야 되는지를 너무 많이 느낄 수 있는 경기였고, 이번 경기에서는 보여진 정답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하피나 아이솔레이션을 막지 못한 거, 카세미로랑 다니엘을 너무 프리하게 둔 거,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아쉬운 경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개인기량 차이 그냥 아니야. 벤투가 건방진 게 아니라 그냥 냉정하게 보자면 벤투 감독님이 이 전방 압박에 대한 지식은 뛰어나지 않은 것 같아. 난 그게 냉정한 대답이라고 생각해. 브라질한테 턴오버를 이렇게 많이 주면 프랑스도 털려요. 프랑스도 네이마르, 히샬리숑, 하피냐 얘네들한테 이렇게 턴오버 많이 주면 프랑스도 얘네한테 털려. 이 후반전에 우리나라가 조금만 더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만 더 자존감을 가지고, 선수들이 흥분하지 않고 후반전만 천천히 끌고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해주면 너무 좋겠고, 아니야 후보 선수들 넣어서 의미부여해주자, 이건 개소리입니다. 못 뛰었던 선수들 넣어주자, 못 뛰었던 선수들 넣어줘가지고 다 뛰게 하자, 난 이거 진짜 반대. 절대 아니야. 그건 진짜 안 돼. 그것만큼 바보 같은 짓 없어. 후반전에 똑같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베스트, 똑같이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선수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나는 우리 선수들, 우리 국민들, 이 후반전까지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우리들한테 보여줘야지, 여기서 로테이션을 돌린다거나 여기서 경기 못 뛴 선수한테 절대 주면 안 되고, 벤투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감독이란 건 알아요. 포메이션 변화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야. 지금 포메이션 변화 이게 아니라 수비적인 전방 압박에 대한 전술이 좀 바뀌어야 되고요. 그냥 우리는 끝까지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벤투 감독님이 우리한테 16강을 선물해 준 것만큼 선수들이 우리한테 그 포르투갈 경기가 끝나고 16강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행복감을 보내준 것만큼 우리가 반대로 보답을 해야 되는 시간이고, 우리가 욕하고 비난하고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이 별로였고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응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나랑 월드컵을 끝까지 봤던 사람들만큼은 우리나라가 한 골이라도 넣을 수 있게끔, 두 골이라도 넣을 수 있게끔 꼭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